리뷰 시간입니다. 지금 제 앞에는 무릎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물건은요. 붙이면 시원해지는 파스인데요. 이건 뭐 필수품이잖아요. 네. 무릎 아플 때도 파스 붙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. 많이 계시죠. 많이 계신데 저도 붙여요. 저도 붙이고. 이 파스라는 것은 저희가 약을 먹으면은 약을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파스는 이 자체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 소염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그걸 직접 갖다 붙이면은 이 피부가 흡수력이 뛰어나잖아요. 피부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나 또는 무릎 통증이라든지 또는 어깨 통증이라든지 허리 아플 때 붙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보통은 파스가 이제 붙이면 확하게 시원해지는 쿨파스가 있고 네. 또 뜨끈뜨끈해지는 핫파스가 있잖아요. 저는 개인적인 저의 선호는 뜨끈뜨끈하게 지지는 거라서 저는 모든 네. 종류의 통증에 핫파스를 사용합니다. 아, 진짜 안 좋을 텐데. 안 좋아요? 네.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핫파스, 전문적으로 핫파스 그렇게 보시면 이 차가운 파스는 말 그대로 차가웁게 하기 위해서 이 멘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시원한 감을 느끼하기 때문에 급성기 때 다쳤을 때 쓰는 거고요. 핫파스는 뜨겁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고추떡으로 청양고추떡으로 그러죠. 그러면 고추에 있는 성분을 뽑아서 놓기 때문에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관한시키기 때문에 좀 만성적이기 때문에요.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핫파스, 좀 젊으신 분들은 쿨파스를 많이 쓰고 급성기 때는 쿨파스, 만성은 핫파스로 쓰면 될 것 같아요. 증상도 중요한데 부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픈데 딱 누르면 되는 건가요? 붙이면 되나요? 보통 무릎이 아픈데 붙이는데 이 앞에 붙이 많이 붙이잖아요. 네. 앞에 붙이면 움직임이 잘 떨어져요. 맞아요. 뒤에 붙이는 게 좋고 또 뒤에 붙인 이유는 이 무릎에 있는 근육들이 뒤로 많이 지나가요. 혈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완이나 수축의 역할이 크고 또 근육도 많기 때문에 뒤에 붙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.